우와. 네, 응급해야지. 야. 오. 사이즈 되는걸. 안녕하십니까. 태영입니다. 아, 저는 지금 조금물 때 지금 꼬시개를 하러 지금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이 이렇게 늦은 물 때 움직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런 시간이고요. 이렇게 이제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때 가서 꼬시개를 하면은 조과가 좀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이곳 포인트는 지금 거의 1년 만에 지금 다시 와본 포인트인데요. 안 와본 지가 좀 꽤 오래돼서 좀 어떤지는 이제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시기부터 이제 첫눈이 내릴 때까지가 이제 꼬시기를 하는 그런 이제 최적의 시기이고요. 아, 오늘도 지금 이제 꼬시개는 가지고 왔는데 또 미끼를 준비를 못했어요. 꼬시개를 함에 있어서 미끼를 이제 전부 다 바다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빵둥어를 잡아서 일단 미끼를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또 망둥어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유형낙지를 한 마리 잡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. 이제 그도저도 안 되면은 또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꼬시개를 한번 성공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오우, 뭐 물속에 방동원데 어이씨, 이걸 어떻게 잡지? 잡았다. 이야, 너는 오늘 죽었다. 이제 딴 말 잡았으니까 일단 꼬시개 몇 개 없으면 되고. 아, 말 잡았다. 어디 갔어? 자, 일단 망둥어 한 마리. 오케이. 자, 두 마리째. 20마리밖에 없어. 20마리라도 끼자. 나도 어디냐. 자, 아까 여기 낙지가 살랑이가 있었던 자리인데, 자, 조심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갈라나? 보시면은 낙지가 지금 거의 다 나왔어. 지금요 꼬시개를 지금 막 끌고 들어가려고 좀 다리가 나와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? 사이즈 좋다 이거는.
우와. 나왔는데 사이즈가 너무 시원해. 그래, 이 정도 돼야지. 오, 사이즈 되는 걸. 그래, 그래, 그래. 이 정도 잡혀야지. 자, 일단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일단 걷다. 사이즈 좋네. 야, 두 마리째.